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언니 앞에는 늘 초간단이 항상 있어요. 그러게요. 초간단 요리사. 아, 왕언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왕언니 나오는 걸 너무너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초간단이라도 좋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왕언니 지금 앞에 뭐가 있죠? 이게 지금 광대살이에요. 광대살인데 이거를 예. 피클로 담갔어요. 아, 그래요? 네,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예. 옛날에는 이렇게 햇빛에 삐들삐들 말렸는데 예. 이번에는 한번 제가 그냥 피클을 담아서 물기를 쫙 빼갖고 해보는 중이에요. 그래요? 맛이 어떤지는 예.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거. 예. 물엿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추장이 다 만들 적에 예. 물엿을 넣고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예. 고춧가루 조금 다 넣고 네. 이거는 좀 짭짤해야 돼요. 아까 조금만 짜가지고 아까 짰어요? 아니, 그거 싱거워가지고 간장 더 먹었는데. 아, 그래도 간장은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간장 넣죠. 왕언니 스타일은 이게 항상 삶아서, 그죠? 삶아서. 데쳐서, 그죠? 그리고 좀 그래야, 우려내죠, 언니는? 네, 그래야 모든 게 소화력도 있고, 네. 시나물도 원래 그냥 저기를 하는 거예요. 삶아서, 네. 삶아서 가루를 해서 대장암 같은 데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장암. 예. 자, 광대살이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이건 초간단 요리다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막 이렇게 해요. 들어가는 거는 뭐 간단하지. 뭐 먼저 언니? 물엿 조금? 물엿은 조금만 넣고 고추장에 딱 물엿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고춧가루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고. 고춧가루 조금, 그 다음에 간장 조금, 그 다음에 고추장. 간장은 싱거우면 더 넣어요. 자, 저는 이거 이 광대살이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급 요리다. 고급 나물이다. 고급 장아찌다. 고급 나물이고 고급 아, 장아찌다. 말려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건 아주 맛이 뛰어나다. 고급 나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예. 네. 네. 원래 이거 고급 나물이에요. 그죠? 뭐 흔치가 않아요.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냥 무병장수 하는데 그냥 아, 한 좋은 광대살이를 알아두면 좋은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이거 하나 예.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싱거운지 짠지 예 먹어볼래요. 봐요. 야, 아니, 또 그 우리 애들이 깨도 뿌렸는데 나는 또 이런 멋스러운 걸 뭐 할지 몰라가지고. 자, 이거 금방 해가지고 맛있을까? 아니, 이제 사과야지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만 봐. 얼마나 삭힐까요, 언니? 한 일주일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언니? 야, 야, 야. 아, 간만 보세요. 싱거우면 간장. 싱거우면 간장 넣어야 되니까. 조금 짜다? 그랬는데요, 언니? 아니, 됐어요, 그럼. 됐어요. 아니야, 원래 좀 짜다 그래야지. 너무 싱거우면. 근데! 아, 이거는 한번 삭힌 거니까 조금 간이. 있겠죠. 어머,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저희 말려서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삭혀서. 오, 언니 너무 맛있어요. 한 3일 삭혔어요, 3일. 아, 삭혔어요? 삭혔어요, 그 저기처럼. 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피클, 처음에? 피클. 아! 피클을 만들었다가. 그럼 하는 거 다시 가르쳐주세요. 맨 처음에 삶아서. 삶아서. 그러니까 간장, 식초, 설탕 넣고 간장을 넣어요. 아, 데쳐서. 네, 간장, 식초, 설탕을 넣어가지고 한 3일 있다가 건져서 물기 쫙 빠진 뒤에 이렇게 고창을 넣고 무친 거예요. 어머야, 그런 거예요? 네. 어쩐지 새콤한 맛이 나더라. 장아찌 같은 맛이 나더라. 그러니까 새콤 달콤도 하고 그렇죠. 원래 작년에는 삐들삐들 말려갖고 했잖아요, 언니. 네, 예, 말려서 했죠. 이건 또 독특한 맛인데 더 맛있는데요? 한번 다시 줘봐요, 언니. 처음 해본 거예요. 괜히 또 맛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은 했는데. 맛있네. 이게 저도, 여러분. 저도 이쪽 손으로 갈게요. 왕언니인데 뒤지겄난다. 정말. 어찌게. 죄송합니다.
이쪽 손으로 하고 이쪽을 만지면 안 돼요. 네. 저 맛보는 손을 한쪽으로 한 거지요? 야야. 야.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 진짜 맛있다. 새콤달콤 그렇게 해네. 후라이로 담으시면 되겠네. 그렇기도 하고. 아, 그 짭짤한 맛이. 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장아찌를 담갔잖아요, 언니. 그 짭짤한 맛에다가 간장을 지금 또 넣으니까 조금 짠맛이 짜다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게 간이 이제 제대로 배지지, 배치되면. 아, 괜찮은데요, 언니? 아, 그래요? 간장을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아이고, 어떻게 좋아, 이거. 언니 간장 안 넣으려고 그랬죠? 야, 난 안 넣으려고 그랬지. 이거 한 거라, 간장 넣고 한 거라. 그랬더니 또. 나 안 넣은 건 줄 알았지. 아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근데 짜지는 않고, 언니 그냥 짜다? 그러니까 짭짤해야 돼. 이게 원래 간이 짭짤해야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언니. 근데 지금 밥 먹는 사람들 갖다 줘도 진짜 맛있어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삭은 뒤에 먹어볼까.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왕언니 스타일 지금 올해 작년에 보여준 거는 이제 삐들삐들하게 말린 거. 예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급 나물이다. 뛰어난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병장수 하는데 진짜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데 어찌 됐든 이거 냉동 보관을 하시면 그대로 있어요. 아, 냉동 보관이요? 네, 냉동 요렇게 봉지에다가 그 지퍼팩에다 이렇게 해갖고 딱딱 보관하셔. 아, 이틀, 3일 드실 그러면 이게 꽝꽝 얼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딸 때 이거 광대살이 따는 거 보여드렸죠? 딸 때 효능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1탄에 가시면 될 거예요. 광대살이 제 영상에 다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또 효능은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